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홈트 한수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렵지 않은 동작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휴가철이라서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멀리 가지는 못하고 집에서 보내시거나 가까운 데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진짜 편하게 골반 교정할 수 있는 동작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골반도 교정을 하고 시원하게 풀어주면은 이제 뭐 물놀이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어디 산책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처럼 그냥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앞바다리도 좋고 아니면은 숙하사나라고 해서 발등을 길게 옆으로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내려놓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앞바다리나 아니면 편하게 가부좌자세로 앉아주세요. 그리고 엉덩이 살을 뒤로 쏙쏙 빼주시고, 엉덩이 뼈가, 안쪽에 있는 뼈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느낌 기억하면서 엉덩이를 완전히 바닥에 밀착시키고, 허리를 쭉 펴보실게요. 복부 살짝 힘주고, 척추를 곧게 머리끝까지 세워봅니다. 두 손은 편안하게 손바닥 뒤집어서 놓으셔도 좋고, 그냥 반대로 무릎 잡고 놓으셔도 좋아요. 이제 어깨를 한번 뒤로 살짝 보내보실게요. 어깨끝을 뒤로 살짝 보낸다는 느낌. 목이 너무 빠지지 않도록 목 살짝 뒤로 뒤통수 벽에 기댄다는 느낌으로 기대주세요. 여기서 호흡할게요. 숨 마시고, 길게 내쉬고. 한번더숨 마시고, 척추를 곧게 덮여주세요. 내쉬고,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는 두 다리를 교차할 건데, 먼저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로 올려서 엉덩이 살 아까처럼 쏙쏙 뒤로 뺀 것처럼 아까와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두 골반이 바닥에 꾹 눌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두 손은 무릎을 한번 볼 거예요. 무릎이 저처럼 이렇게 일자로 교차될 수 있도록 해주시되,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살짝 풀러서 이렇게 뜨고 계셔도 돼요. 대신에 최대한 얘네 둘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날아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무릎 가까이 붙여주시고, 그두 발을 봤을 때두 발이 이렇게 한쪽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두발 뒤꿈치가 날아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두발 잡고 척추 한번 곧게 펴주세요. 골반이 둘다 완전하게 땅에 눌릴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척추를 쭉 끌어올려주세요.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맞춰봅니다. 두손 편안하게 내려놓고 어깨 너무 들리지 않도록 어깨 힘 한번 풀어주고 숨 마시고 길게 내쉬고, 숨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자, 이번에는 왼손을 들어서 구부려서 오른손으로 팔꿈치 잡고 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어깨 시원하게 풀릴 수 있도록 꾹 눌러주고, 반대쪽 어깨도 한번 시원하게 꾹 눌러줄게요. 뒤꿈치 꾹. 허리 너무 휘지 않도록 엉덩이 계속 꾹 바닥 향해 눌러주세요. 이제 다시 왼쪽 팔꿈치 꾹, 오른쪽 팔꿈치 꾹 눌러주시고, 왼팔을 뒤로 보내서 뒤에서 손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손이 닿지 않으면은 그냥 그 상태로 등에 붙이고 계셔도 되고, 수건 같은 걸로 잡고 하셔도 좋아요. 허리 쭉 펴볼게요. 어깨 너무 들뜨지 않도록 어깨끝 더 뒤로 보내줍니다. 편안하게 세번 정도 호흡하고, 그대로 다시 천천히 손을 풀어서 뻗었다가 다시 두발 잡고 척추 한번 곧게 펴고 호흡하고, 이제 반대쪽으로 교차해 줄 거예요. 이때 다시 엉덩이 뒤로 쏙쏙 빼주시고, 두발 뒤꿈치 나란하게 놓아주세요. 두발 손으로 잡고 척추 곧게 펴줍니다. 호흡 세 번.
골반이 부드럽게 교정될 수 있도록 척추는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이제 왼팔 들어서 오른손으로 팔꿈치 꾹 눌러주시고 척추 곧게 펴고 어깨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반대쪽도 동일하게 팔꿈치 꾹꾹 눌러주고 다시 반대쪽 돌아와서 누른 상태로 잠깐 유지할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왼손 풀어서 뒤로 보내서 아래에서 두 손이 만날 수 있도록 잡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잡히지 않으면 그냥 등에 손바닥 붙이고 계셔도 되고 잡은 상태로 가주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세호흡. 어깨 너무 들뜨지 않도록 어깨 더 뒤로 보내고 척추를 곧게 펴주세요. 골반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몸이 들뜨지 않도록 바닥 향해 지그시 눌러주세요. 천천히 손 풀어서 다시 두 발 잡고 척추 한번 곧게 펴고 호흡하고 편안하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리 천천히 풀어주시고 이제 편안하게 누우실 거예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간단하게 골반 풀어주는 자세 갈 거예요. 정말 편한 자세예요. 먼저는 두 다리를 두 발바닥을 붙여서 발바닥 붙인 상태로 사타구니 가까이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두 무릎은 바깥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누워서 하는 나비 자세예요. 숲다 바타코나사나. 두 팔은 옆에서 니은자로 편안하게 내려놓을게요. 이때 어깨 잡고 목이랑 가까워지지 않도록 어깨끝을 더 바닥으로 그리고 아래로 눌러주세요. 그래서 내 등이 바닥에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이때 불편하신 분들은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다리 간격을 조절해서 조금 더 넓게 하셔도 좋아요.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사타구니 가까이 붙여서 골반 안쪽 시원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천천히 가까이 와주세요. 두 손 편안하게 니은 자 호흡 세 번 하고 일어날게요. 골반이 온전하게 풀릴 때까지 계속 유지하셔도 좋아요. 온몸에 힘을 빼주세요. 힘이 빠질수록 골반 안쪽의 근육들이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완됩니다. 이제 다리를 천천히 중앙으로 모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먼저 무릎 구부리셔서 가슴 가까이 가져올게요. 천천히 스트레칭 부드럽게 해주고 손 풀어서 이제 반대쪽 다리도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제 손 풀어서 몸을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다가 팔로 짚어서 천천히 일어날게요. 다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동작은 이 두 가지였고요. 연결해서 하시면 더욱 좋고 주무시기 전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편안하게 골반 풀어줄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동작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